주요 단신입니다. 지리산 고산지대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저기온이 영하 9.5도를 기록하는 등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리산 해발 1,400m 이상인 곳에서는 어제 오후 4시부터 지금까지 눈이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거창군 북상면에 위치한 남덕유산국립공원에도 오늘 오전 첫눈이 내렸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순신배 국제요트대회 참가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멸치잡이 어선 선장 56살 김모 씨 등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어선 두 척을 묶은 상태로 운항하다가 대회 중인 요트를 들이받아 참가자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해양경찰은 또 공동주최 측인 경상남도와 통영시 그리고 주관사인 경남요트협회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로봇산업진흥재단은 지난달 7일 부도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울트라 건설을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에서 배제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주관사를 바꿔 새 사업자를 찾아 계약을 할 경우 내년 3월쯤에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창원 마산아포 국회의원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세월호 사고 수습 이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수색 작업을 지휘했던 이주영 장관은 지난 11일 실종자 가족과 협의를 거쳐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주영 장관은 평소 세월호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수백 차례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방산 부품을 납품한 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사기와 공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산부품 납품업체 직원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장갑차와 함정, 궤도차를 생산하는 방위산업 주거래업체에 여과기 등을 납품하며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256차례 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